끝날 것 같지 않던 장마가 지나자 폭염의 시작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음력 6월이고요. 이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이제 방선하고 나면 산책 가고 도시락도 싸서 네. 포행도 가고 이러는데 마침 이렇게 해가 짱 하고 떴기 때문에 여기 산청에는 동의보감촌이라고 거기 폭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예쁘게 싸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시락을 쌀 때는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 대바구니 도시락에다가 도시락을 정갈하게 싸서 오늘 나들이 갑시다. 오늘도 새로운 밥동무와 함께하는데요.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음식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어시스트로 참여를 했으니까 혜민 씨가 마음껏 부려도 돼요. 대안이 있는 테이블 첫 번째 요리는 버섯꽃입니다. 음력 6월에 우리나라 좋은 그 솔밭에서는 그 송이가 자라잖아요. 마침 산청장에 송이가 났어요. 네. 그래서 6월 송이를 넣었어요. 가지고 우리가 송이 도시락 하나에 한 꽃다리 송이도 넣고서 송이는 사실 대부분 손질하는 것을 사람들이 물에다 이렇게 풍덩 담가갖고 막 씻어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얘는 물에 들어가면 물을 너무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다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살살 씻은 다음에 이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네. 얘는 사실 청정지역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껍데기를 다 벗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묻어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얘가 일종의 얘도 지가 가지고 있는 이끼죠. 얘는 사실 흙에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갈밭이라고 그러죠. 솔잎, 그 죽은 갈잎들 있죠. 거기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좋지 않은 곳이 묻었을 수 있으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구워서 도시락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둘 거예요. 오늘 이쁜 짓을 해야지 송이를 주는데. 한여름에 맛보는 송이버섯. 가을 송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산에서 송이를 만나면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찢어서. 뜯어요. 네. 신 교수님. 네. 이렇게 뜯어서. 뜯어지는 질감은 고기 같기도 하고요. 네, 향을. 송이향 나죠. 6월 송이는 대부분 향이 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굉장히 성숙되게 좋은 애예요. 오독오독하죠. 저희 행사에 살 때는요, 우리 노수님께서 아침에 이런 바구니를 하나 들고 새벽에 차려주셔요. 이렇게 안개 사이로 이렇게 스님이 나타나시는데 소쿠리에 송이를 따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첫 마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 걸어 담거라 이래, 대문 걸어라 이래. 왜요? 누가 오면 안 되니까. 아, 귀한 거 우리끼리 먹어야 되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냄새 풍기면 밖에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더 즐거운 시간. 본격적인 요리 만들어 봅니다. 기름을 이렇게 뚝뚝뚝 떨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구울 것들을 착착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이 안 생기게 구워야 돼요. 계속 이제 물이 줄줄 나와요. 버섯이 물이 많아서. 원래 얘가 수분이 많잖아요. 네. 다른 기름을 안 쓰는 이유는 송이 향을 감하니까요. 다른 기름을 쓰지 않고 참기름을 넣어서 굽거든요. 송이를 살짝 구워내면요, 향은 진해지고 식감은 쫄깃쫄깃 더 좋아진대요. 표고버섯도 우리가 이렇게 모양 내가지고 구울 거예요. 별 모양으로. 별 모양이요? 이렇게. 저도 별 하나 파볼까요? 도라지를 굵은 녀석을 넣고요. 선생님, 별 만들었어요. 오, 예.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못하는데 별은, 네, 별은 잘 파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바나나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바나나 아니에요. 도라지예요. 도라지예요. 바나나 챙겨서. 별 모양 새긴 표고도 구워주고요. 구운 것들을 예쁘게 꼬치에 꽂습니다. 두 번째 도시락 요리는 채식 김밥. 스님 오늘 햄이 있네요, 햄? 아, 이거 콩햄이에요. 100% 콩으로 만든.
당근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선명하고. 그렇죠. 네. 당근은 완벽한 식품이에요. 채소 중에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간 게 밥하고 당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근 알기를 좀 우습게 알죠. 흔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흔한 것이 정겹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히면 영양 흡수에 좋답니다. 직간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자 이제 칠해세요. 주물주물 힘을 줘서 부서질 만큼. 집간장과 참기름으로 간 맞춘 유부는 꼬들꼬들해지도록 볶아주고요. 쫄깃하고 잠질이 쫀득쫀득하죠? 네. 그리고 간장을 쏙 머금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이 치대야 돼. 유부를 넣고. 아, 우리 오늘 신 교수님. 네. 일당 100입니다. 네, 저 방학 중이라서 많이 쓰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꽤 멀잖아요. 거의 한 2시간쯤. 2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먼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배운다, 익힌다는 마음은 항상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오게 돼요. 네. 예, 네, 우리 스님의 나비 식탁, 나비 밥상, 나비 밥상 마음처럼 나누고 비우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스님께. 저도요. 혜민 씨 많이 배워요?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우, 진짜요? 오, 네. 요리하기 싫다고 시집 가서도 신랑한테 하라고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조금은 수고롭긴 하지만 그래도 만드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이라든가 그리고 또 누가 제 요리를 먹어줬을 때의 즐거움도 좀 알겠더라고요. 각자 하나씩 따서 스님한테 각자, 검사를 받을까요? 아, 그게 좋겠죠. 검사라기보다는 자기가 네. 이 밥도 싸는 게 취향이 있어요. 저는 김밥 쌀 때요. 안 비벼요. 양념을 안 해요. 저희는 간장 장아찌를 담거든요. 네. 그래서 김밥이 이렇게 졸졸 나서 한 줄을 놓으면 얘가 이제 이 밥에 간을 다 맞춰줘요. 네, 유부 잔뜩 넣고요. 네. 간이 우엉하고 얘하고 절지김밥. 와. 참기름 바르고. 그렇죠. 찢어지지 말아서. 그리고 우리 시식 할래요? 네. 드셔보세요, 두 분. 와, 알차네요, 진짜.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파란색이 없죠. 네. 생오일을 안 넣어서. 파란 거. 먹어볼게요. 근데 자기네는 여기다 아스파라거스 넣고 해도 예쁘겠다, 아스파라거스. 선생님, 단맛은 누가 내는 거예요? 우엉절임. 각자 취향대로 김밥을 만들어봤는데요. 속재료를 푸짐하게 올린 후 초록색 포인트는 구운 아스파라거스로 살렸습니다. 오, 이제 색깔이 근데 이게 예뻐요. 근데 것 같아요? 옆구리 터지겠죠? 아니, 아니. 이렇게 같이 가야죠. 아, 이 밥이 여기에 붙어야 돼요. 아, 그래야 안 터져요. 볼까요? 스님의 응급처치 덕분에 갑분이 성공. 오, 된 것 같은데요? 아, 됐어요? 스님, 여기 김밥 가게 같아요. 스님, 김밥은 왜 둥근 모양일까요? 저는 네모로 한번 싸보고 싶은데. 네, 네모 하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우와. 세 번째 요리는 마파두부입니다. 이런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자연 밥상,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밥상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는데. 신소장과 이야기꽃을 피운 사이 스님 혼자 뚝딱 만들어내셨습니다. 맛볼래요? 이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맛. 보통 마파두부라고 하는데 사찰에서는 이제 그 제피가루를 넣어서. 네. 근데 마파두부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제피가루 넣은 맛. 저는 이것을
맵사두부라 그래요. 우리가 느낄 때 매운 네. 맛이고 이게 싸거든 아. 먹는 이런 맛. 그래서 저는 항상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쓰고 이런 것들이 한 음식에 다 있기를 바라요. 한 끼에. 요리 초보 제 도시락부터 팬심 가득한 신나희 소장 그리고 우리의 사부 대한스님의 작품까지 근사한 대바구니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여름엔 역시 계곡이죠. 스님 들리세요? 네. 근데 물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리고 발도 차갑고 너무 좋은데요. 기타 제대로 왔죠? 네. 도시락 먹을까요? 차렷차렷. 이 연잎을 무알에도 깔아서 네. 쉬지 않게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아~ 이게 방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마카롱 하나 주실래요? 달콤한 디저트도 따로 챙겼습니다. 어머, 너무 좋은데요? 봤을 땐 제게 제일 못나 보였는데 그래도 계곡에 오니까 좀 괜찮죠? 이뻐요. 혜민 씨도 핑크색 마카롱 하나, 저는 베이지 하나. 계곡 물소리가 피서의 맛 살려주는 여름 한정판 자연밥상입니다. 근데 이 근처에서 도시락 먹는 사람들 중에 우리 도시락이 제일 고급일 것 같아요. 소미도 들어가고 또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갔잖아요. 먼 길 달려온 신 소장과 스님의 인연 궁금하시죠? 제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석사 그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네. 매스컴에서 우연히 우리 대한 스님을 뵀어요. 무작정 서울 조계사 앞으로 간 거예요. 너무 바쁘신 모습만 보고 온 거예요. 대화는 못하고요? 못하고. 저분한테 한 번쯤은 어떤 마음으로 음식 하시는지 그걸 제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한 분 뵈야지 하는데 지금은 뵙게 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차를 마시는 분이 우연히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정말 그 대한 스님이 맞으신가 하고 산청으로 바로 온 거예요. 네. 오늘을 있게 한 수많은 인연들,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